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줄기 말린 것으로 한번 볶아보겠습니다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말린 고구마 줄기 100g 물에 불려놨습니다. 살짝 데쳐야 됩니다. 그리고 대파 한 뿌리, 국간장 2스푼, 통깨 2스푼, 들깨가루 3스푼, 물마늘청 1스푼, 들기름 2스푼. 자, 물에다가 좀 불려놨다가 삶아야 됩니다. 자, 이제 만지보고 말랑할 때까지 삶아야 됩니다. 아직도 삶아야 돼요. 30분 이상 삶아야 됩니다. 조금만 더 삶으면 되겠어요. 만지보면 말랑해졌어요. 이렇게. 자, 40분 삶았습니다. 자, 다 됐어요. 자, 물에 헹궈줘야 됩니다. 이렇게 삶아서 1시간 이래 담가놨다 하면 되겠습니다. 2시간에서 3시간 담가놨다가 하면 더 좋아요. 삶기 전에. 자, 넣기 좋게끔 잘라줄게요. 한 4cm 정도. 식용유 2스푼, 들기름 2스푼. 볶아주세요. 마늘청 없으신 분은 마늘 넣고 올리고당이나 뭐꿀 넣으셔도 되고 보통 간접회식 넣어주세요. 감자. 그래, 싱거우면 소금으로 감아 됩니다. 물이 다 끓었을 때도 볶아주세요. 마지막에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. 약간 싱거워서 조금 반 티스푼 넣었어요. 소금입니다. 잘 다졌습니다.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